안녕하세요. 리리코의 김신일입니다. 오늘은 외자 조반니 바티스타 베르골레지의 오페라 라 세르바 파드로나, 마님이 된 하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에 나오는 스티치오소 미오 스티치오소, 화잘 내는 당신이라고 하는 이 곡을 읽어 보겠습니다. 스티치오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화를 잘 내는 이런 거예요. 미오 스티치오소는 나의 화잘 내는 당신 이런 얘기겠죠. 스티치오소, 미오 스티치오소. Z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참 발음하기가 힘들죠. 쏘 발음이 나는데. 스티치오, 이렇게 입이 좀 다물어져야 돼요. 스티치오소, 미오 스티치오소. 오에 액센트가 들어가고요. 보이 파테 일 보리오소, 일 보리오소. 보리오소라는 말은 이제 좀 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거만하다. 보이 파테 일보리오소. 이게 옛날 거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로 얘기하면 모이파테가 아니고 두파이 이렇게 될 텐데, 3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존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아뢰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풍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보이파테, T가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파테 일 보리오소, 보리오소. 오의 액센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당신은 항상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는 영어의 버트입니다. 버트, 마. No, 아니에요. Ma non vi può giovare. Non vi può giovare. 아의 악센트가 들어가는데, giovare라는 말은 뭔 이득이 있겠어요?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하지만, 뭐, 이게 무슨 소용?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뜻은 그렇다는 거. Ma No, 아니에요. 만원비 부어줘봐래. 그것이 무슨 소용? Bisogna al mio divieto. Bisogna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나의 명령대로만 조용히. 말이 아주 잘 만들어놨는데, Bisogna al mio divieto. 내가 하지, 알 미오 디비에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필요해, 너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극이, 이 세르피나라고 하는 이 하녀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한테 우베르토라고 하는, 여기죠, 우베르토라고 하는 남자를 갖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녀인데도 불구하고 마님처럼 그렇게 구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 우베르토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은 세르피나를 좋아하는데, 세르피나가 하도 멋대로 구니까 이제 자기가 딴 데로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르피나가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간단하게. 그런 데서 이 세르피나가, 내가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는 대로만 하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자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Bisogna al mio divieto.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한 DV에 또 금지하는 거가 필요해요. 그러니 스타르케토, 스타르케토,
닥치고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하녀가 주인 아저씨한테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당장 조선시대 같으면 주어 맞았겠죠. 근데 극이니까 이런 오페라를 이제 오페라 부파라고 합니다. 웃긴 오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미디 이런 거죠. 게토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란 얘기고요. Be quiet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에논 파를라레. 액센트가 들어가죠. 에논 파를라레. 말하지 마세요. 파를라레는 말하다라는 얘기죠. 짓 이거는 이제 짓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짓도 조용히 해. 쉿 하는 거죠. 입술에다가 손가락 대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쉿 이런 거.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시고. 뭐 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막는 거죠. 세르피나. 여기 자기 이름이 나오죠. 세르피나 월코지. 세르피나가 이런 걸 원해요. 그거가 이제 세르피나가 이제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를 했지만 해석은 나 그렇게 원하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짓, 세르피나 월코지. 세르피나 월코지. 스티초소 미오 스티초소. 똑같죠? 비 파테일 보리오소. 보리오소. 오에 액센트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Vi fa del borioso. 그러니까 borioso 이렇게 되겠죠. Ma no, 아니에요. Ma non vi può giovare. Ma non vi può giovare. Bisogna al mio divieto star cheto, cheto e non parlare. Zit, zit. Serpina vuol così. 똑같은 가사가 이제 반복이 되다가 이제 여기서 바뀌죠. 크레디오, 크레디오. 이건 크레데레에서 이제 뒤에 거가 빠지고요.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오, 아이가 붙었어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크레디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믿는데 뭐게 밑에 이 게가 이제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credio che m'intendete, sì, m'intendete. 알고 계시죠? 나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intendet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시죠?라고 하는 이제 요건 3인칭. 이것도 3인칭으로 썼네요. 그래서 mi intendete, credio che mi intendete, sì, sì는 yes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이런 표현이에요. che mi intendete, sì, mi intendete, 대의 액센트 들어갑니다. che mi intendete, sì, che mi intendete, da che mi conoscete. 요거는 붙여서 읽으세요. mi conoscete. da che mi conoscete. conoscete라고 하는 건 conoscere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다는 단어를 이제 3인칭으로 얘기한 거죠. 네, conoscete. mi conoscete. son molti E molti di sono molti. Molti는 이제 very, oh, much 뭐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주 많이. E molti 여기에 N은 and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플러스 많이 예, D는 이제 뭐랄까요 날이에요 날. 무슨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day입니다. day 영어로 하루를 나타내죠. 근데 하루가 무지하게 많아요. multi에 multi. 그래서 여러 날이 되었네. 이렇게 요즘 말은 아니죠. 이 해석도
그러니까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Son molti, molti e molti di. 요 D는 여러분들이 다른 노래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Un bel di vedremo. 어떤 개인 날할 때도 요이 날을 조르노 대신 D를 쓰죠. 그래서 에 몰티 디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게 나왔죠. 스티치오소 미오 스티치오소 voi fate il borioso ma no ma non vi può giovare ma no ma non vi può giovare. 자, 여기서 ma no 예, 항상 말을 할 때는요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짧게 발음이 되죠. 마 이렇게 길게 예, 발음은 안 되고요. 마, 노 이런 식으로. Bisogna al mio divieto star quieto, quieto. 뭐 똑같습니다. 가사는 가사는 아주 단순한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발음은 스티소소 소. 스티쏘 요 Z가 두개 있는 거 발음이 좀더 되다 그러니까 좀더 진하게 가사를 좀더 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르피나 부얼 코지 시종일관 끝날 때까지 가사는 똑같습니다. 짓짓 세르피나 부얼 코지 요짓 Z 발음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말의 G는 아니고 Z 좀 이렇게 유성음이 나와야 됩니다. Z, Z, T 발음도 나와야 되고요. 자, 오늘은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스티치오소 미오 스티치오소 화잘 내는 당신이라고 하는 곡을 읽어봤습니다. 이 곡은 어떤 분이 빨리 읽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읽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